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요? 네. 착한 선물전 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착한 것 같진 않아요. 왜안 착해요, 왜? 손님들이 너무 없네요. 아, 손님들이 너무 네, 없으시구나. 소비자분들이 네. 많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내일까지 2박 네. 3일 동안 하시는데, 좀 그래서 얼굴 표정이 좀 약간 네, 어두워요. 네, 어두우시구나.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뭘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2년 숙성시킨 네, 2년. 네. 아로니아의 효소요. 네. 그 다음에 6년근 홍삼. 몇 년근요? 6년근요. 6년근 홍삼 농사도 지세요? 아니요. 아. 사촌 형님이 아, 지셔요. 사촌 형님이 네, 그 형님한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홍삼, 그 다음에 4년근 백삼, 3년근 유기농 도라지, 1년 된 아로니아를 넣어서 아니, 이렇게 많은 좋은 걸 넣으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비싸요. 그쵸? 네. 얼마예요? 600g에 25,000원이야. 600g에 25,000원? 네. 생각보다 안 비싸네. 그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서 그 정도만 샀어요.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먹을 수 있나요? 식탁에 올려놓고요. 네. 그냥 아침, 저녁에 한 숟가락씩 퍼서 드시면 돼요. 한 수저씩이요? 네. 이거 좀달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얘는 순수 쌀, 네. 저희 홍성에서 나오는 유기농 쌀로, 식혜를 만들어서, 그거를 6시간 동안 졸여서 만든 조청이기 때문에 당도가 그렇게 높지도 아, 그럼 이거는 조청이에요, 조청? 네, 네네. 조청. 한번 내용물 좀볼수 있어요? 네. 야, 조청 또 제가 좋아하죠, 조청. 조청인데 네. 조금 농도가 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네. 농도가 오, 이거 진짜 진하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돌 마르면 돼요. 와, 이런 말아. 조청 처음 보는데요. 네. 네. 거의 네. 뭐, 완전히 뭐 저거 뭐지? 홍삼 정막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맛있죠? 조청은 그냥 먹기는 그렇고 뭐 떡이나 이런 거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먹어도 계속 먹겠네요.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과다 섭취는 아무래도 안 좋죠. 아,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수저 정도. 네. 저녁에 특히 한수 정도 드시고 주무시면 네. 하루에 피로가 좀 많이 사라지고 좋아요. 네. 아, 되게 좋겠다. 네. 그럼 요게 아까 이제 뭐 600g짜리도 있고 네. 요거는 좀 작아 보이는데 300g이요. 300g짜리도 네. 있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여기서만 살수 있나요? 아니면은 또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로? 네. 전화 어떻게 하죠? 010-2989 네. 맞나? 2331이요. 2331. 아, 네. 자기 전화번호도 몰라. 네, 2989, 2331.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화번호고요. 아, 이것도 맛보고 싶다. 이건 뭐예요? 색깔도 요거는 굉장히 진하고 맛있는 것 2년 같은데. 이상 숙성시킨 효소예요. 아, 아까 그 요거 요 예쁜 병에다가 네. 와인병에다 담아도 되는 거? 네. 요게 이제 효소가 제대로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네. 이게 이제 750리터 병인데, 네. 잠깐만요. 이게 750ml 병이에요. 여기다 네.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가 750g이 나가요. 750g이요? 네, 물이 비중이 네. 1이니까. 1년 정도 숙성이 됐을 경우는 얘가 네. 무게가 한 900g이 나가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2년 이상 숙성이 되잖아요. 네. 그럼 무게가 농축이 돼가지고 한 네. 1.2kg까지도 나가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농도가 진한 거죠. 농도가 네, 진하구나. 그래서 그럼 요거 이거는 보통 마실 때는 몇배 정도로 타서 먹으면 좋을까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네. 한 1대 5 정도 물 1대 5 정도? 5, 그 다음에 물 얘를 5에 요거 이제 1 정도 이렇게 네. 해서 한번 마셔볼게요. 달달하고 좋네요. 네. 네, 이게 특히 아로니아 이 효소가 어디에 좋은 거예요? 눈이 아로니아요? 조금 맑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안경 꼈기 때문에 그건 장담 못 하는데요. 아, 진짜로요? 네, 어디에 장담 못 좋은 하는데. 거예요? 네, 아로니아가. 요게 보건력이 상당히 좋아요. 피부 보건력이. 아, 피부 보건요? 그럼 네. 피부가 이렇게 좀 탱탱해지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머리는 하얗더라도 피부는 좋잖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상처 났을 때 네. 느끼는 건데 빨리 낫더라고요. 네, 아. 이거를 이제 꾸준히 복용하니까 네. 상처가 빨리 낫고 또 네. 주위에 이제 아토성 피부 있는 애들 같은 경우가 네. 이걸 복용하더니 그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요 녀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로니아면 눈이 좀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 거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뭐 2박 3일 동안 고생하시는데 네. 오늘부터는 네. 또 대박 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홍성으로 내려가실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실 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응원 또 2박 3일 동안 건강하시라고 기운 내시라고 네. 피로 해소 자리 같이 붙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자 힘내시고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한테 한번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홍보 네. 착한 선물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농가들이 지금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네.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가 손님들이 많이 없어요. 손잡이 네. 분들이 없어요. 네. 좀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데 계시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일까지. 네, 내일까지. 또 하니까 여기 이제 뭐. 구페런님 부스 외에도 다양한 네. 부스들이 있으니까 설날 선물들 푸짐하게 저렴한 가격에 준비하시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